살다 보면 유독 지치고 힘든 날이 있죠. 내 안의 모든 에너지가 바닥난 것처럼 공허하고 외로운 날. 그럴 때 전 산사를 찾습니다. 걱정, 근심 가득한 속세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연에 은둔하는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 인간을, 세상을 묵묵히 품어주는 산사. 이번 여행길엔 한국의 대표적인 산사들을 탐방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그 첫 여정은 바로 이곳,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법두사고요. 곧은 숲길을 지나자 나타나는 금강문을 지나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속세를 온전히 벗어나 부처의 나라에 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굉장한 아우라를 내뿜으며 자리하고 있는 사찰 건물들이 위압적이기보다는 편안함과 경건함을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찰의 공동체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한국 산사들의 승가 공동체 생활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라시대에 처음 법등을 밝힌 후 천년 넘는 세월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격조를 그대로 바라고 있는 문화재들을 둘러보고 있자니 뭔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다지요. 세상사 괴로우면 한 번쯤 찾아와서 세상사 떠받드는 석등과 천년신라 안아보고 싶다고. 세상에 부딪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날, 조용히 찾아와 이곳에 안기면 석등의 사자가, 사천왕들이, 미륵부처가 힘을 주고 깨진 마음을 어루만져줄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법주사. 자연 속 도량에서 나를 비우고 새로운 나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승성교는 부처님 세계를 속세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다리인데요. 서남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란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재입니다. 눈길을 끄는 문화재들이 있고 조선 왕실이 사랑했던 사찰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고려시대 대각국사가 절을 중창할 당시에 심었다는 와송과 수십 그루의 매화, 사람들을 서남사로 불러들이는 일등 공신입니다. 서남사는 절집을 찾은 사람들을 압도하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노래했던 게 아닐까. 살다가 마음이 다쳐 힘들 때, 울고 싶은데 마땅히 내 속을 다 드러내 놓을 만한 곳이 없을 때, 그때는 서남사로 가라.
울고 난 것처럼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부석사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으로 유명한 부석사는 풍요로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국 사찰의 가람 배치 특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저의 주변 사람들을 챙기듯 제 자신을 챙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을러진 저를 채찍질해가며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봐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참나를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면 훨씬 성장하고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